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한 가지 좀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원론적인 거, 근본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한번 좀 중간 점검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투자하시는 거 어떠세요? 아마 좀 불안하고, 그죠? 뭐 정신없고, 갈피를 못 잡고 그렇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좀 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난리죠. 뭐 요새 뭐 ETF 상장됐다 이러면서 아씨, 난 비트코인 안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도 없고 잘 몰라서 투자 안 하고 있는데 막 불안하잖아요. 더군다나 뭐 요새 뭐 마이클 세일러니 이런 사람들 막 나와갖고 떠들고 막 유튜버들 지금 막 난리잖아요. 막 그러니까 어때요? 막 불안하죠. 그리고 또 미국 주식도 어떻습니까?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도 미국 주식 안 하신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미국 주식 연일 신고가란 말이에요. 유과장 맨날 방송 나오고 떠든단 말이야. 미국 투자하세요. 미국 투자하세요. 아, 신고가입니다! 막 이러면서, 테슬라 투자하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분들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잖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쭉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 걸까요? 내가 이 자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현혹되냐면 차트가 자꾸 오르니까.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현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유명한 사람들 있죠. 뭐 박사,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자꾸 그 자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난 이걸로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산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짚어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뭐에 홀린 것처럼 거기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과장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라고 제가 뺨 한번 빡 때려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절대로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 지나온 과정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그 사람들도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생길 때까지 많은 공부들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아직 겪어오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가격이 오르니까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안 하시고 지금 망설이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산을 안 사면 이게 끝나고 나면 내가 부자 될 기회가 없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또 옵니다. 비트코인 같은 상품들 또 와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어떤 기업의 흥망성쇠나 역사를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회가 계속 옵니다, 여러분들. 단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오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려면 시장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몰빵했다가 다 잃고 나서 에이씨, 팔 주식은 안 해. 투자 안 해. 비트코인 잘못된 거야. 이러고 시장을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장에 잔잔잔잔잔 투자하시면서 처음에 안전한 지수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면서 시장에 계속 남아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걸 자꾸 보세요. 제가 예전에 수리공님 왔을 때 영상에도 남겼잖아요. 그죠? 워렌 버핏이 애플 40불에 투자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저렇게 비싼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아, 애플 그때라도 샀으면 대박이었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을 못 알아보는 거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테슬라를 어떤 좋게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테슬라가 안 좋아 보이지만 테슬라가 지금 애플의 40불 정도의 느낌인 거다, 나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테슬라는 많은 것들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수많은 과정들, 유과장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종목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가고 있었잖아요.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한 종목의 비중을 실었을 때 폭락이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지금 계속 포트폴리오를 압축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나 자신감이 자꾸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지 않으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패로 끝납니다. 자산이 이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난다고요. 피터 린치가 만든 마젤란 펀드가 수십만 퍼센트 상승을 하는 동안 그 안에 있는 고객 대부분들이 손실이 났어요. 여기서 증명하는 건 뭐예요? 자산에는 문제가 없어요. 결국엔 어떤 거에 문제가? 내 마음. 나뭇가지는 잘못이 없다고요. 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건 바람 때문도 아니고 나무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네 마음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산이 그렇게 수십만 퍼센트가 상승하는 동안 여기에 투자했던 고객들은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본질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해보고 자꾸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원칙도 막 깨보면서 시행착오를 막 이렇게 겪어보면서 어느 정도 단단해진 다음에 비트코인이든 뭐 테슬라든 뭐 다른 자산이든 이런 걸 들었을 때 자기가 어떤 공부했던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아, 그래, 외롭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만 참고하시는 거지. 아,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저렇게 잘난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한다고 했으니까 저게 맞겠지?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들을 보면 너무 그런 채널들이 많아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이건 틀림없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남 말을 듣고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리고 현재 망설이고 있고 두렵고 어려운 게 너무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나만 혼자 뒤처져 있다, 나만 혼자 수익이 안 나고 있다,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맞다고 막 떠드는 유튜버들도 뭐냐면 자기들도 불안해요. 아니면 자기는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서 그냥 시청이라든가 어떤 이런 조회수 수익, 그다음에 또 멤버십 수익, 뭐 이런 리딩 수익 이런 것들만 얻기 위해서 그냥 떠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믿고 걸으시면 되고 투자를 실제로 하면서 자기의 어떤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볼만해요. 왜냐면 실제로 자기가 그 방향을 가고 있으면서 논리를 강화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참고해볼만 합니다. 근데 이제 막 너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막 어떤 게 맞다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원론적인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좀 심한 게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열풍이 불다 보니까.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최근에 다 팔았잖아요. 왜냐면 저는 비트코인을 자산의 어떤 교환가치,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산을 어떤 다른 데로 이동할 때 교환가치가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이제는. 저도 그 정도까지는. 근데 그 이상은 인정을 못 하겠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시장에서 너무 막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러면 전 오히려 팔고 싶어지더라고, 자꾸. 예, 삼성전자가 10만원, 10만원 하니까 전 팔고 싶어지더라고요. 예, 저는 약간 그런 투자자거든요. 안전마진을 좀 갖고 가고 싶어 하는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매도하고 지금은 이제 관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중에 비트코인이 합리적인 가격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 또 다시 재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교환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막 앞으로 2억 간다, 3억 간다 여기에 편승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5년 뒤에 실제 5억이 가도 저는 배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더리움을 처음 투자했을 때 제가 10만원대 투자도 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몇백만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막 배 앞에서 떼굴떼굴 굴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초연해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단단해지는 여러분들 시기가 겪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는 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이제 가장 그 대두되는 분이 있어요. 그 비트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마이클 셀러. 이분이 재밌는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하면 그분이 마이클 셀러가 딱 떠오르지만 그분이 지금 엄청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수조 원대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회사 CEO 자리도 물러났습니다. 자기는 비트코인에 풀 인베스트 하겠다. 나는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겠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고 있고 그런 강연, 활동,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자기 자산을 거기에 넣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단편적인 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이 있었냐면 마이클 셀러가 2013년에 자기 트위터에 뭐라고 남겼냐면요. 비트코인이 끝장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온라인 도박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다. 결국에는. 이런 악담을 쓰던 사람이에요. 2013년에.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이런 악담을 쓰면서 자기가 악담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비트코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얘를 악담하려고. 상대랑 싸우려면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상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 이거 사기야, 이 새끼들. 아, 나쁜 놈들이야. 이 어떤 선량한 투자자들을 현혹해서 한탕 해먹으려는 도박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예요. 자기 보기엔 이게 진짜입니다. 앞으로 가치가 있고 어떤 인플레이션과 이런 말도 안 되게 찍어내는 달러를 해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걸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완전 비트코인으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있는 자산, 없는 자산 다 때려놓고 회사 자산까지 때려놓고 지금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찬양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를 떠나서 어떤 자기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걸 비판할 때 비판하면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 아이 저 사기꾼 같은 새끼다 딱 버려버려. 초창기에 비트코인 투자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렇게 외면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익을 많이 못 냈죠. 근데 어떤 걸 비판할 때 그게 비판만 하지 말고 여기를 진짜로 한번 파고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마이클 셀러와 같은 어떤 이런 전환점을 맞이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겪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보고 싶으면 마냥 비난하거나 마냥 남의 말들만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이 깊이 공부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자기 확신이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 잘 나가는 종목들, 소위 말하는 그 종목들 과거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70%, 90% 나왔던 종목들 수두룩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많이 올라서 감히 범접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에 확신을 갖고 투자하셨다고 한들 마이너스 70%, 90%까지 버틸 수 있는 확신까지는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도 공부하고 앞으로 성장할 만한 산업 아니면 섹터, 기업들을 공부해서 그런 흔들림이나 이런 변수가 있을 때 어떻게 돼? 꾸준히 매입해 가셔야 돼요. 지금 올인해서 내년까지 해갖고 3배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얘가 마이너스 70%가 되든, 플러스 900%가 되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산을 쌓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떨까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기술적인 거, 용어, 막 영어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안 하잖아요, 저는. 근데 저는 뭘 공부하라고 그래요? 어떤 기업의 흥망성쇠.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얘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꺼지고, 또다시 살아나고,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역사 이런 것들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커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동이 있고, 어떻게 이런 심약개미들, 어? 이런 인내심이 약한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하면서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 뭔가 확신이 생기는 어떤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때 어때요?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비중을 늘려가면서 잔잔잔잔잔 자산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5년 뒤, 10년 뒤에 뭐예요? 본인이 감히 꿈꿔보지도 못한 자산을 일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하려고 육과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너무 귀찮아요. 너무 하기 싫어요.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너무 싫습니다, 솔직히. 근데 막 그 와중에 잔소리도 들어야 되죠. 악플도 들어야 되죠. 이상한 연락도 오죠. 그죠? 그래서 너무 싫어요, 사실은. 근데 왜 이런 걸 하고 있느냐? 제가 믿는 게 맞다고 증명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영상을 안 찍고 갑자기 10년 뒤에 짠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 제가 100억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저 사기꾼 새끼 또 나왔네, 저거. 저 새끼 또 슈퍼김이라고 하겠네, 저 거지 같은 새끼. 맞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에. 저는 일단 처음에 목표가 뭐예요? 1년 동안 육과장 채널 운영해보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왜? 제가 저의 어떤 증명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동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 목표는 뭐예요? 이런 과정들을 10년 동안 여러분들과 끌고 10년 뒤에 제가 어떤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때 되면 저도 이제 신도들이 좀 생기겠죠. 광신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도들 모아놓고 이제 부흥회 하는 겁니다. 막 부처에서 막 이러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단이 사기를 쳐야지 저도.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이런 험난한 과정들을 버텨내기 위해서 이런 영상들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증명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런 과정들도 다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에 대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들은 분명하다는 건 알고 계시니까 제 영상을 보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면서 본인이 단단해지고 그래야지만 본인이 소신껏 투자해야지만 큰 수익을 멀리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본질,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저와 같이 먼 길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